네, 2011년식 그랜드 스트라이스 23만 5천 킬로 탄 차량입니다. 이 차는 에어컨 냉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냉기가 22도입니다. 22도. 네, 이 차는 그랜드 스트라이스인데 작년에 제가 점검을 했답니다. 제가 점검을 저는 지켜지 못하죠. 차가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네. 그래서 이게 회사차가 돼가지고 작년에는 못 고치고 올해 이제 여름 되기 전에 고친다고 입고하셨는데, 가스를 넣으면, 일단은 가스를 넣으면 냉기는 시원하답니다. 그런데 그게 며칠 못 가죠. 얼마 못 간다는 겁니다. 네. 그게 며칠 못 가죠. 네,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서 누설이 되고 있는 거죠. 누설. 저번에 그랜드 스트렉스는 가스를 넣어도 안에 고착 콤보 고착돼가지고, 네, 고착이 돼가지고 에어컨이 가동이 안 됐지만, 얘는 가스만 넣으면 냉기는 나온답니다. 그러면 콤프는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콤프가. 근데 가스가 배출되니까, 예, 가동을 안 하는 거죠. 안전장치가 걸려가지고 가스 배출되면 콤프가 붙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디에서 누설이 됩니다. 누설. 가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일단은 가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가지고, 가스가 있으면 전기적인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전기적인 문제가, 기계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두 가지고. 그다음에 가스가 하나도 없으면, 네, 누설입니다. 누설. 누설. 누설 찾는 게 일이죠.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가스가 없습니다. 일단 누설 테스트 해가지고, 네, 어디가 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비를 걸어가지고 어디가 누설이 있는지 확인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스타렉스 이거 작업하기 진짜, 아우 씨. 콘덴서가 새는 걸 의심해가지고 탈거했는데, 네, 일단 압력을 걸어놨습니다. 걸어놨는데 확인하자라고 했는데, 이 안쪽으로 새는 경우가 한 번씩 있거든요. 그래서 보려고 해도 이 탈거하면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 네, 아 참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느냐, 고압을 걸어가지고 게이지를 걸어놨습니다. 이렇게 점검합니다. 어지간하면 빨리 잡을 수 있는데, 아이 안 잡히네요. 원인이 딱 안 나와, 명확하게 안 나오네요. 새기는 새는데 지금 눈으로 확인이 안 됩니다.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어디서 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반반 내려가지고 앞에 콘덴서에 팬이 있거든요. 아니 팬이 요 팬이 있어가지고 시라우드가 이랬어요. 요렇게 요즘은 안 보여요. 이렇게 있어가지고, 네, 팬이 요렇게 걸리면 요 부분은 콘덴서 새는 게 안 보이죠. 네, 요런 부위들, 네,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반발 혹시나 요런 부위를 셀까 봐서 한번 내놨는데, 네, 아이 작업이 난이 압니다. 지금 한 시간째 보고 있는데 이게 원인이 안 나오네요. 아이 이씨 잡으면 죽었어 이씨. 한번 잡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참네, 스트렉스 이거 점검하기가 상그럽습니다. 에어컨 특수장비 다 나옵니다. 다 나와. 에어컨 장비가 다 나와. 300까지 콤프를 걸어놨는데, 네, 계속 지금 내려가고, 계지가 내려갑니다. 콤프에서 탈거 안 하고 내부 누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 파이프에다가 인위로 제가 파이프를 장착해 놨죠. 네, 이렇게 지금 고압호수 저압호수 다 빼놓은 상태입니다. 예, 에어컨이, 네, 이렇게 잡기가 어렵습니다. 단품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콘덴서하고 컴프레셔하고, 네, 콘덴서는 안쪽에 저기 누설이 있는지 확인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따로 저압 고압을 맞고 거기에다가, 예, 압을 밀어 넣어 가지고 새는지 확인했습니다. 근데 새는 데가 없어요. 네, 그럼 콘덴서는 이상 없죠. 네, 그래서 실내에서 새나 싶어서 일단 컴프레셔를 먼저 점검했습니다. 실내 거는 나중에 해도 되니까.
그래서 컴프레셔도 단품 점검, 파이프 고압 저압 파이프를 풀어내고요.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제가 파이프를 주입해 가지고 막아 가지고 고압을 밀어 넣었죠. 압을 밀어 넣으니까 게이지가 내려갑니다. 네, 300 정도 밀어 넣었는데 차츰차츰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많이 내려왔네요 또. 네, 그래서 제가 누설이 됩니다. 원인은 컴프레셔예요. 컴프레셔 안에서 누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컴프를 떼 가지고 다시 점검해 가지고 어디 새는지 확인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프에 셉니다. 컴프 에어컨이 잡는 게 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냥 멀쩡한 범퍼만 한번 내놨죠. 아 참네. 범퍼 탈로 잡겠습니다. 왜? 팬이 앞에 있으니까 시라우드 때문에 확인이 안 돼요. 특히 수입차 같은 경우는 시라우드가 있으면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범퍼 탈부착을 해야 되거든요. 눈으로 보는 게 훨씬 빠르죠. 근데 또 파이프를 막아가지고 한다? 근데 구찌가 입맛대로 다 있는 게 아닙니다. 구찌만 있으면야 막아가지고 단품 점검을 하면 제일 빠르겠죠. 단품 한 개 한 개 찾아가면 제일 빠릅니다. 근데 저도 구찌가 그 차종마다 구찌가 다 맞는 구찌가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단품을 점검했거든요. 그래서 게이지가 쫙 내려갑니다. 내려간다는 건 누설이 있다는 거죠. 일단은 누설도 있는데 혹시나 제가 인위적으로 박아 나오는 고개 또 세수가 있잖아요. 그죠? 세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로 그 잠가 놓고 압을 걸고 그 다음에 비눗물을 쏴가지고 그 구찌 제가 인위적으로 장착한 파이프 고개에 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게 새면 비눗물이 바로 올라오거든요. 깨거품이 올라오죠. 근데 그건 없어요. 그러면 컴프 불량, 컴프레셔 불량 같습니다. 일단 컴프 떼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프 한번 떼볼게요. 네. 300까지 걸어놨는데 계속 내려갔죠. 네. 계속 이마가 쭉 내려왔습니다. 네. 누설이 발생하죠. 네, 에어컨 컴프레셔 뗐습니다. 떼가지고 제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파이프를 막았죠. 네, 고압 저압을. 이게 오늘 이게 어지간하면 빨리 잡히는데 잡히지가 않네요. 요 몸통에서도 간혹 새는 경우가 없거든요. 여기는 새지 않죠. 네, 안 새는데 새죠? 이렇게. 이렇게 셉니다. 아따, 잡는다고 힘듭니다. 근데. 해봐, 안 터지기 천만 다행이죠. 예. 잡았습니다. 아따, 힘들다, 디다. 예. 멀쩡한 밤바 한번 뜯었네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점검하기 위해서는 뜯을 수밖에 없죠. 예. 어지간하면 빨리 잡는데, 예. 의심스러워서 뜯어봤습니다. 뜯어봐서 확인 사살했죠. 잘못하면 에어컨은 잘못하면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비싼 부품 바꿔가지고 산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 사살 정확하게 중요해. 확인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컴프레서 세고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빨리 잡았을 건데. 네. 저 컴프가 왜 죽었을까요? 근데 왜 죽었을까요? 열로였어 죽다. 열. 열이 왜 날까요? 열이 여름 왜 날까요? 여름에 에어컨을 켜면 엄청난 많은 그 압력이 견뎌야 되거든요. 컴프레셔 심장이. 근데 가스도 있고 냉동 오일도 있어요. 네, 냉동 오일이 없다 보니까 저렇게 죽는 거예요. 네, 저렇게 죽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모든 근데 자동차 고장은 열로 인해서 고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열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열. 열로 잡기 위해서는 부동액, 엔진 오일, 냉동 오일, 미션 오일, 브레이크 오일, 이런 것들이 다 열을 잡기 위해서 예, 쓰는 오일들이고, 네, 냉각계통이죠. 네. 그래서 컴프도, 컴프레셔도 예, 엄청 중요하죠. 왜? 저 컴프가 이게 지금 20만 킬로 넘었거든요. 근데 이 차도 저 업무용이라서 한 번도 교환 안 쓸 거예요. 그냥 마냥 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솔직히 잡는 것도 일이지만은 네. 컴프 비싸거든요 또. 네. 그래서 미리 하셔야 돼요. 미리 냉동 오일도 미리 교환하시고 그나마 저희는 위에 한번 열어보겠지만
위에 저 뭐지? 색깔은 안 돌았을 것 같아요. 왜? 가스를 넣으면 냉기가 나온다 했거든요. 색깔아 돌면 가스를 넣어도 이 컴프가 안 붙기 때문에 소착되기 때문에 안 돌아가죠. 그러면 가스 넣어나 마나죠. 근데 얘는 가스를 넣으면 나온다니까. 자, 확인 사전을 해볼게요. 항상 중요한 게 뭐냐고? 오일, 가스. 에어컨은 가스만 넣는다고 해서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절대 가스만 넣는다고 시원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일하고 윤활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냉각 계통에 이상이 없어야지만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옵니다. 부동에 안 좋아도 에어컨은 억수로 덥습니다. 에어컨 정상 잘 돌아가고 있는데, 시스템 잘 돌아가는데 부동이 없다, 부동이 냉각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것도 가스가 에어컨이 더워집니다. 네.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에어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알게 되는 건데, 에어컨에 관련된 부품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지 역할을 못하면 냉동 사이클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네. 고장이 나죠. 그러니까 얘처럼 이렇게 고착이 되는 거예요. 고착. 미리 꼭 하십시오. 미리. 지금 괜히 여름 돼가지고 예, 하시면 늦어요. 비싸고. 그러니까 미리 오일도 가시고 가스도 넣고 예, 부동액도 한번 가시고 예, 제일 중요합니다. 엔진오일만 매번 가시지 마시고, 엔진오일 그거야 뭐 엔진오일은 뭐 누구나 다 엔진오일 다 가지 않습니까? 그죠? 엔진오일보다는 여름에 에어컨이 참 중요하죠. 에어컨 오일도 얼마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필히 하십시오. 주위에 우리 선배님 주위에 보시면 우리 카센터 사장님들이나 주위에 선배님들이나 좋은 장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 가셔가지고 꼭 한번 여름 되기 전에 한 2년에서 3년 정도 출고되어도 가스가 정상적으로 나오더라도 네, 보고 때가 되고 기간이 되면 교환하셔야 신차와 같은 냉기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나마나 차주분들 대부분이 다 가스 이상 없어 가스 잘 나와. 근데 제가 보면 이상이 있는 겁니다. 다 이상 있어요. 있는데 체감을 못할 뿐이죠. 아까 전에 뉴콜랜더 저 차도 아까 전에 차주분은 여기 냉기가 나온다 했거든요. 냉기를 만져보면 아니에요. 냉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약해요. 엄청 약해요. 그래서 차주분들 다 해가지고 딱 만져드리면 좋다고, 작년에 더붙지 않냐고, 더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 오늘 잠다 고생했습니다. 멀쩡한 밤밤 한번 들고 내놨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확인사살 하려면 뭐 어쩔 수 없지. 안 그렇겠습니까? 컴프 바꾸고 냉동을 교환하고, 냉동을도 저 같은 경우에는 냉동을 컴프 바꾼 데서 냉동을 안 교환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왜? 저는 이 새 안에 컴프가 또 오일이 있는데 그걸 다 빼냅니다. 그냥 장비에 물론 다 빠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오일을 넣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그 오일이 좀 합성유 같은 좀 냉동오일 중에 좀 비싼 오일입니다. 좀 괜찮은 오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오일을 넣어보면 솜나는 차들도 많이 잡히고 좀 안 시원한 차들도, 가스 넣는데 안 시원하다 이런 차들도 잡힙니다. 그러니까 플러싱 할 겁니다. 플러싱 하고 보건제 넣을 겁니다. 그래야 나 차하고 문제가 없겠죠. 어무차 이거 또 수리해놨는데 또 담당자 수리했는데 얼마 안 돼가 또 고장났다, 그럼 수리했는데 또 고장났다면 담당자 닦이고, 담당자 닦이면 제한테 또 뭐라 할 거 아닙니까? 한 방이 끝내버려. 기분 좋네요. 그래도 잡았어. 아 이거 에버플레이트 나갔으면 어떡하지 생각했다. 나 이거 진짜 실내는 에버플레이트 안 나가. 천만 다행이에요. 다시방 내려오려면 시급하죠. 시급합니다. 네, 저번에 그랜드 스트렉스는 안에 색가루가 돌아가지고 엉망이었죠. 네. 얘는 깨끗하죠. 네. 죽더라도 요로 죽어야 됩니다. 네. 죽더라도 요로 죽어야 돼. 네. 깨끗하죠. 네. 이래야 그나마 수리비가 조금만 덜 들어가지. 만약에 콤포 안에 저 알루미늄 가루가 돌아버리면 수리비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폭탄 맞습니다. 폭탄.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는 콤프만 교환해가지고 냉동을 교환하고요. 네, 그러면 되겠습니다.
네, 에어컨 컴프레셔 신품입니다. 신품. 신품 교환합니다. 신품. 네, 에어컨 컴프레셔 이렇게 조립 완료했습니다. 깨끗하게 좋죠? 세게 좋습니다. 세게. 네. 에어컨 팬이 이렇게 앞에 있으면 점검하기, 콘덴서 점검하기 참 힘듭니다. 여기 이쪽으로 뒤로 가면 좀 좋은데, 앞에 있는 차들이 멋있거든요. 그래서 스타렉스도, 그랜드 스타렉스도 조금 에어컨 누설 잡는 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일단, 노래가 반바 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프레셔 출입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누설 테스트. 조립이 잘 되어 있는지 누설 테스트 해봐야겠죠. 테스트 해가지고 이상 없으면 에어컨 플러싱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설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잡혔습니다. 에어컨 플러싱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용 장비로 가지고, 네, 안에 새 오일도 다 배출하고요. 기존에 남아있던 오일도 다 배출합니다. 네, 쉽게 생각하면 가스만 넣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저희는 플러싱 합니다. 왜? 그 이거 보나마나 20만 킬로 넘은 차인데 보나마나 에어컨 플러싱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근데 새 오일 들어가 있는 오일하고 혼유가 되어버리면 또 어떻게 될까요? 새 오일들이 또 지 성능을 발휘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솔린이나 디젤 차량들 항상 엔진오일 교환할 때, 네, 뭐합니까? 잔류 제거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마찬가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엔진오일, 그 에어컨 냉동오일도 안에 있는 잔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콘덴샤하고 에버프레이트하고 그 다음에 라인 쪽에서 남아있거든요. 그 오일들을 다 배출하는 겁니다. 다 배출해가지고 새로 세팅하는 거죠. 저는 안 해도 되지만은 그래도 하면 더 성능이 좋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합니다. 항상 이 작업을 하고요. 그래야 냉동 오일이 냉동 여름에 한여름에 또 냉기가 또 시원하게 나올 수 있고 또 그 오일이 얼마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사실 오일이 뭐 1리터 이상 이래 들어가 있으면야 뭐 크게 상관이 없지만 이 오일이 되게 작습니다. 작은 오일에 또 폐 오일이 섞여버리면 이 그 맑은 물에 잉크 한 번 탁 떨어뜨리면 어떻습니까? 가스 새까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 그래서 새 오일을 이 성능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잔류를 다 빼는 거죠. 우리 엔진오일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엔진오일도 잔류를 다 빼가지고 세척해가지고 엔진오일 세팅해 보면 훨 그 엔진오일이 더 좋습니다. 그런 느낌이라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스 넣고 그다음에 보건제 다 넣고 그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한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전자동 장비라서 지가 알아서 합니다. 저는 이제 멀면 됩니다. 다 했습니다 저는. 냉동을 주입하고 보건장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K10 Pro. 네, 보건장에 주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유튜브에 나오거든요. 정말 효과 만점. 콘덴서 점검한다고 앞에 물은 많이 뿌렸다가 물이 딜럭 하면서 벨트 속에 소음이 억수로 많이 생기네요. 에어컨 0도까지 내려갔습니다. 0도. 시원하게 나오죠. 네, 이 차량은 그 작년에 저희 샵에 오셨다가, 네, 뭐 이게 이제 끝물이라서 에어컨 끝물이라서 수리 안 하고 가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름 시작한다고 업무용 차라기 때문에 이제 회사에서 본사에서 이제 결제 맡아가 오셨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사는지 뭐 처음에 못 찾아가 밤만 내놨죠. 봐봐, 미세하게 셉니다. 안쪽으로 풀리 안쪽으로 세니까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네. 에어컨
에어컨 세는 거 잡는 거 그렇게 만만한 작업이 아닙니다. 네. 에어컨은 세는 거 누설을 잡지 못해서 네. 수리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냉동을 교환하지 않아 가지고 열을 받아 가지고 안에 네. 그래서 누설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윤활이 잘 돼야 뭐든지 윤활이 잘 돼야 네. 뭐든지 다 좋아지죠. 냉각도 좋아지고 윤활도 좋아지고 오일은 냉각작용과 윤활작용인데 그 두 작용이 못하니까 에어컨 심장에 에어컨 심장에 문제가 생기죠. 네. 이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3만 5천 킬로 탔는데 그래서 미리 하시고 네. 괜히 고장나면 이 차도 수리비 많이 나왔습니다. 컴프레시 심품 넣었기 때문에 플러싱 했죠. 그러니까 미리 하시고 괜히 이렇게 자주 그걸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 한 번씩 해주시면 그래도 고장 빈도수가 많이 떨어지죠. 필히 올해는 냉동오일 교환하셔가지고 네, 올여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주위에 이 선배님들 가지고 계시는 장비들도 좋은 거 많으니까 근처에 한번 가셔가지고 네, 냉동을 한번 가시고 가스만 넣지 마시고 무조건 가스만 넣는다고 에어컨이 시원해지지 절대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가스만 넣으면 시원하긴 시원하겠죠. 그러다가 콤포가 죽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냉동오일을 교환해야지만이 됩니다. 필히 교환하십시오. 네, 올여름에는 그래서 에어컨에 큰 돈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네, 하시기 바랍니다. 끝. 아, 잡는다. 고생했습니다. 오기가 생겨가지고 안 잡혀가지고 난 실내 안에 세는다고 걱정했네. 아, 실내 안에 세면 이 다시방도 안 해라 아닙니다. 일 억수로 많습니다. 다시방 내려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작업도 잘 안 해줄랍니다.